IPA는 국제 정신분석가 협회죠. 이 IPA가 International Psychoanalytic Association인데 여기에서는 보통 IPA에 소속하는 분석가들에게 주 훈련 과정에서 주 4회 내지 주 5회에 이런 훈련들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A에 소속하는 훈련 기관들이 많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IPA의 룰에 따라서 훈련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주 4회나 주 3회 이런 어떤 숫자에 의한 제한, 정신분석과 정신분석 아닌 것을 주에 몇회 보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제한을 비합리적으로 보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소들은 IPA가 권장한다기보다 요구하는 이런 룰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IPA에 소속하지 않은 연구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의 대상광의 이론이나, 그리고 미국의 현대정신분석, 그리고 융이안들, 그 밖에 여러 연구소들이, 그리고 여러 학파들에서는 과거 프로이디언들이 봤던 것은 뉴로시스 환자죠.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정신분석 이론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려면 신경증 레벨, 그래서 정신분석으로 치료가 가능한 초기에 분리개별화가 돼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정서, 그러니까 에덕펄 피어리어들을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 4회나 주 5회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통찰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해낼 수 있는 대상을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만 정신분석 대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신분석 방법 자체도 횟수도 주 4회, 주 5회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야만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광의 이론이나 현대정신분석이나 또 다른 라인들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대인관계 정신분석에서도 조현병 환자, 요즘 정신분열증 환자를 일찍부터 치료해 왔어요. 그 정신분열 좀 사이카틱한 환자들,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 같은 아이들을 치료했죠. Child,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정신분석으로 치료하는 영역들이, 어린아이부터, 과거의 프로이트는 50세가 넘으면 정신분석으로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완고해져서. 그런데 요즘은 50이 아니라 나이에 불문하고 정신분석으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사라졌고, 그리고 사이카틱한 사람, 보더라인 있는 사람도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모든 학파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어떠면 시멘틱한 문제이기도 하고, 용어적으로 이걸 정신분석이라고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차이예요. 지금도 클래식한 이론가나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는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더라인 환자나 어떠면 이런 분들은 스트럭처가 언더 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한다. 아직 구조화가 덜된 환자고, 뉴로시스 환자는 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보는 거예요. 구조화가, 마음의 구조가 어느 정도 된 사람과 마음의 구조가 덜된 사람. 이렇게 해서 마음의 구조가 덜된 사람은 정신분석 치료가 아니라 정신분석적 사이코테라피까지 할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최대한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적 치료,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 지지적, 정신분석적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을 원하는 것을 그대로 서포트해주는, 서포티브, 지지적인 치료를 하거나 정신분석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정신분석 그 자체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몇 가지 변형된 기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아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이 환자를 치료하지만 이분들은 정신분석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분석적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다른 학파에서는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분석이나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본다면 횟수 내담자를 만나는 횟수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 4회나 주 5회가 그것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면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파,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이나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이론가들도 다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해. 아까처럼 빈도가 많은 치료도 하는데 빈도가 많지 않은 주 1회나 주 2회 환자들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이고사이칼라지스트들이 얘기하는 스트럭처가 덜 돼 언더스트럭처에도 페이션트 말하자면 현대정신분석에 얘기하는 프리에더플 환자들 우리말로 전 오이디푸스 환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자극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 4회나 주 5회를 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분들은 자극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치료를 해나가면서 이고 스트렝스가 커지면 좀 더 순수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분들을 돕는 것 자체가 빈도로만 가지고 정신분석이 난이를 따질 게 아니라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는 정신분석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할 때는 정신분석적인 기법은 뭘로 보느냐면 전이와 저항이라는 개념이에요. 트랜스퍼런스와 리시스턴스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고수하는 한 그 치료는 정신분석 치료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아까 IPA에 속하지 않는 다른 학파들에서 보는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는 광의로 보고 하나는 협의로 본다는 것. 그래서 정신분석의 대상도 이렇게 넓게 볼 것인지 아주 제한되게 볼 것인지 하는 게 히스토리컬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학파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조금 더 정신분석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